몸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신경 기능 자체의 개선 때문에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줄기세포의 보관 장소에서 줄기세포가 혈액 중으로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온 줄기세포가 기능을 잘 하도록 하는데 자율신경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너지가 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외국의 논문들이나 석학들도 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경미한 증상부터 정말 힘든 증상, 더 나아가서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증상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약도 먹어보고 스스로 관리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한 10명 중에 한 2, 3명 정도는 치료를 하다 보면 열에 한 7, 8분 정도는 서서히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되는 분들은 굳이 뭐 줄기세포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 중에 정말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는 더 살기 힘들 것 같다. 또 다른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건 없냐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니즈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다가 사실 기존에는 이 뇌혈관질환, 특히 뇌경색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에서 선별적으로 해오던 줄기세포 시술을 지금은 뭐 다른 기타 신경계 질환,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좀 심한 경우에까지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 물론 면역 기능 개선이나 뭐 피로감 개선, 피부, 탈모, 요런 부분 때문에도 하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사는 경우에 자율신경 실조증도 좋은 적응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줄기세포부터 하세요라는 제안보다는 이 줄기세포가 과연 환자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몇몇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뭐 교과서에 언급된 그런 내용은 아니라 저의 임상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문헌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서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신경 치료의 영역에 확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처치나 아니면 치료를 해보고 줄기세포를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가 환자별로 천차만별이듯이 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서의 줄기세포 치료도 물론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래도 한두 번의 치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줄기세포 시술 전에 하는 검사나 처치나 이런 간단한 치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병원의 좀 노하우가 될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생략을 하고 그런 전처치나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몸이 회복이 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줄기세포의 숫자보다는 줄기세포의 기능이나 활성도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줄기세포 시술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들어진 줄기세포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 골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수가 전통적으로 줄기세포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오랜 기간 해 왔기 때문에 골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골수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도 있고, 중간엽 줄기세포도 있고, 그다음 혈관 내피세포도 있고, 신경 줄기세포도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들이 내 몸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혈액 중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 골수에서 혈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무르익어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여를 할수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증의 특정 분절에서 이런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기능을 잘 하도록 잘 마무리가 되고 혈액 중으로 잘 나올 수 있게 할수 있는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 신경 상호 사이의 작용으로 그런 역할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율신경의 기능을 예측해 볼수 있는 그리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해 봤을 때 몸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신경 기능 자체의 개선 때문에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줄기세포의 보관 장소에서 줄기세포가 혈액 중으로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온 줄기세포가 기능을 잘 하도록 하는데 자율신경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혈액 중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의 기능이 올라가서 몸이 좋아진다면 사용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보관되어 있는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농축을 해서 이왕이면 배양을 해서 다시 혈액 중에 넣어준다면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외국의 논문들이나 석학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과 외국의 석학들의 그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자율신경의 기능이 줄기세포의 기능을 예측을 하고 또는 조절을 하고 줄기세포의 기능을 좋게 할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께 줄기세포 시술을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른 형태의 변화가 있어서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그런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줄기세포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내 몸속에 이렇게 혈관을 타고 전신을 이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또는 쉽게 가는 게 피부인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뭐 치료했던 분들 중에도 나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줄기세포를 했더니 몸은 아직 좋아지지 않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 너무라기보다는 피부가 좀 좋아진다. 그리고 머리 빠지던 게 줄어든다. 라고 해서 주변에서 뭐 얼굴 좋아지는데 아직도 아파.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피부나 두피나 혈색이 좋아지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자율신경계 기능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줄기세포가 일단 피부나 두피로 간다는 것은 활성이 좋다는 거고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고 체 표면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런 게 좋아지지만 갈수록 위장관이라든지 근골격계로도 줄기세포가 분명히 간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분들은 시간이 걸려도 자율신경 기능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물론 그런 심한 분들은 뭐 한 번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부의 반응을 보면 내부 장기의 변화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에서는 좀 그런 독특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해야 줄기세포를 하느냐라고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자율신경의 정도를 뭐 수치화해서 객관화해서 몇 점 이하는 중증이고 몇 점 이상은 경증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나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삶이 너무 피폐하다.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의 정도를 저는 비교적 좀 심한 정도의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보고 그런 분들에서 제한적으로 줄기세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당신은 줄기세포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진단 의료 기기도 없고 진단 방법도 없고 판단 기준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세포 치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또는 기존의 치료가 커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의 개념으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분명 현재의 치료가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달이 되어 간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 몸에 있는 자율신경과 내 몸에 30조개가 넘는 세포들도 포기하게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임한다면 내 몸에 있는 30조개의 세포와 그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힘을 낼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